침착하고 길어서 힘들으실 것 같아서 저에게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이 시간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1분이라도 더 서있다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장 취임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전 회장님 그리고 70만 남성교 회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와 춘천시찰 강원도의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사람이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섬길 수 있도록 회장의 자리에 생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 지혜도 덕도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전국연합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와 격려로 고난의 길에서도 제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이런 고난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방황할 때도 신뢰하며 믿어준 사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 성경실 권사님 일어나 인사만 하시죠. 감사합니다. 박수를 칠 사람 좀 크게 쳐주시고 박수 다시 한번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위해 정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존경하고 자랑하고 널리를 이 홍보하고 싶은 전 회장 김용덕 장로님, 홍희천 장로님이십니다. 두 분께 큰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성계 전국연합회에서 건축한 평양공수교회,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남성계 전국연합회에서 평양공수교회를 건축한 일을 모르는 회원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양공수교회 건축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섬김과 배려로 헌신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두 분 장로님처럼 저도 남성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 장로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82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주제를 아모스 4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로 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이며 복음이 사람이 되어 예배자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앞서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61회기에 제정한 남성교회 행동 강령을 모일 때마다 제창했습니다. 이에 제창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 강령의 내용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봅시다. 내년 2024년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한 해 82회기 회장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 사역입니다. 북한 선교, 러시아 선교, 인도 선교, 필리핀 세마 기술학교 등 해외 선교 사역과 진중 세례식을 통한 군선교, 학원 선교 등 국내 선교 사역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주 지역 대학생 교류, 해외 의료 선교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평신도 교육대학원을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육성 등 복음 전파의 대상인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선교의 전문적인 면과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합칭 북한 선교 재건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임원해서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건의안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다음 총회 때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적극적인 찬성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성을 복음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은 우리 남성교회 정문연합의 시대적인 사명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선교 등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기도와 협력해 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